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그 8.15 광복절에 그 해군사관학교 구국 동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무려 12만 명이 조회를 했고요. 신동보 자유외국TV는 한 2만 5천 명이 폭발적으로 조회를 했는데, 육군사관학교 총국 동지회에서도 그날 경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어느 방송에서 이게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그 육사 총국 동지회에서 발표한 8.15 경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15 경문. 자유와 정의의 승리를 위해 진군합시다. 8.15 국민대회에 동참하신 애국시민 여러분, 자유와 정의의 승리를 확인하는 날이 왔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승리의 눈물까지 감추게 하리고 비까지 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은 제2의 광복과 건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를 확인하는 순간까지 말없이 결연하게 진군합시다. 살아서 호흡하는 애국 시민이여, 성난 물결처럼 진군하여 북계에게는 겁먹은 삽살개처럼 굴고 국민에게는 미친 개처럼 잔인한 문재인을 체포하라. 하나, 젊은 주인공들은 자유체제의 승리와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진군합시다. 젊은 직장인마저 주사파 정부의 국정 파탄과 경제 실책으로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업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한국을 떠나는 기업과 일거리를 찾아서 이민 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붕괴되면 최고의 피해자는 젊은이들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는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는 안보 파괴와 경제 폭망을 더 이상 지켜만 보지 마라. 오늘 가슴에는 애국심을,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체포에 동참하라. 정의의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공산 좀비들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크겠습니까? 젊은 헬기 하나로 뭉쳐서 한 줌도 안 되는 민족 파쇼, 공산 연방제 추진 도당들과 주사파 좀비들을 몰아내고 승리합시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과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싸웁시다. 목숨보다 소중한 자유를 지키려고 혼연일체가 된 홍콩의 젊은 시민처럼 젊은이가 앞장을 서서 국가 반역자들을 몰아냅시다. 인류 문명사에 행동하는 젊은이가 자유와 정의의 심장으로 공산 악령을 물리치고 승리한 역사를 남깁시다. 둘, 신앙인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을 축출합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소 세력과 반국가 공산 세력과의 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아이들은 주체사상 사이비 악령에 잡혀서 자유체제를 겁박하며 종교의 자유도 없는 공산 연방제를 몰래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산 악령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종교의 자유와 믿음 세상을 잃게 됩니다. 악령들은 부자와 종교인들을 몰아내고 약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다고 선동합니다. 종교와 믿음이 있는 분들은 모두 문재인 축출과 자유체제 광복을 위해 하나가 된 기적을 보여줍시다. 신앙인 여러분, 승리로 마감하는 삶이라면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국가를 파괴하고 신앙인을 불안하게 하는 문재인과 종북 세력들을 척결할 때까지 구국 성전을 전개합시다. 셋, 어르신은
손자와 손녀의 자유롭고 풍요한 미래를 위해 진군합시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지혜와 불의에 한가는 용기는 더 증진됩니다. 나쁜 위증자의 위장평화는 반드시 전쟁을 부릅니다. 내년도 총선에서 이기려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주사파 정부에 속으면 우리 후손은 거지 나라에 살거나 자유가 없는 공산 세상에서 살지도 모릅니다.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만들고 지켜온 어르신은 손자와 손녀의 자유로운 미래를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물러가라고 한 목소리를 냅시다. 역사적인 저항운동을 승리로 이끈 기폭제가 됩시다. 넷, 군변에 있는 예비역은 자유체제 수호를 위해 진군합시다.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후손에게 자유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앞장을 섭시다. 군대는 마음의 고향이고 자유대한민국은 우리 영혼을 거두어줄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자유대한이 망하면 때를 묻을 국립묘지도 군본을 새길 비석도 하나도 남기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다시 싸울 수 있지만 체제전쟁에서 지면 영원히 회복 불가입니다. 마음의 고향인 군과 우리의 안식처인 대한민국이 공산 좀비들의 준동에 마하지 않도록 어제의 용사처럼 다시 뭉쳐서 진군합시다. 노병이여, 무너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영광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분노가 산을 이루고 통탄이 강물처럼 흐르지만 나라사랑 구국일신과 비폭력 저항으로 자유체제를 다시 찾읍시다. 우리들은 월남처럼 폐망하여 적결 체행을 당하고 교화의 대상이 되는 꼴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유대한이 망가져서 공산화되기 전에 나라를 지키는 성스러운 갑옷이었던 신성한 마음의 군복을 다시 입고 주사파 정부에 반대하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나라를 구합시다. 오늘 문재인 축출 국민 총궐기에 동참하신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 반역자를 몰아내고 승리를 확인하는 순간까지 함께 진군합시다. 진리가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싸워서 무너진 대한민국 재건합시다. 노병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구하여 영원한 정의의 역사를 창조합시다. 최악의 악마와 싸워서 이기려면 애국시민이 하나로 뭉쳐서 그들보다 더 지독한 악발이 저의 5분까지 싸우는 자유수호의 전사가 되어 세계 문명을 주도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6.4 종국국 동지회는 문재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체포 대상임을 해외 동포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알리면서 문재인 체포 및 축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끝까지 질서 있는 모습을 지키고 문재인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투쟁합시다. 2019년 8월 15일 6.4 총 9국 동지회 1동.